19년 수능 3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Researchers in psychology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to perform studies that help explain and they predict human behavior. 오케이, 그래서 뭐 잘했네요. 끊을기도 잘 표시했고요. 그래서 뭐 사이콜로지 분야의 리서처들이죠. 심리학 연구원들이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방법, 그렇죠?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사적용법이죠. 뭐하기 위해서 to perform studies,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죠. 연구는 연구인데 뭐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 너무 티 나죠. 뒤에 동사 나와서 to help, 뭐 to 써도 되는 거죠. to explain and 뭐 병렬 구조 나온 것 같은데요. That may help explain and may predict.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인데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심리학 연구자들이 과학적 어떤 메소드를 팔로우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문장에서 심리학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을 뭐 예측할 수도 있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 절차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앞문장 전체가 되시고 왔겠죠. This is a much more challenging task than studying snails or sound waves. 그러니까 뭐 이제 달팽이 연구하는 거나 또는 음파를 연구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과학 분야이긴 하죠. 과학 분야이긴 한데 지금 이 문장이 이러한 연구죠. 그렇죠. 사이콜로지의 리서처들이 수행하는, 퍼포먼스 스터디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한 거죠. 어떤 달팽이나 또는 음파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연구를 사이콜로지 리서처들이 수행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다른 분야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죠. 심리학 연구원들이 하는 연구가 뭐 동물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음파, 뭐 물리학이죠. 물리학을 연구하는 것도 훨씬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 여기에 it often requires compromises such as testing behavior within laboratories rather than natural settings and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 such as introduction to psychology students to participate rather than collecting data from a true cross-section of population. 뭐 문장 엄청나게 기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종종 뭐를 요구한다? 타협을 요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뭐가 타협을 요구하냐라는 거. 오케이, 타협은 타협인데 예를 들고 있죠. 뭐와 같은 타협이냐? Such as testing behaviors within laboratories. 연구실 안에서 행동을 검사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연구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연구하는 거, 어떤 뭐. 자연스러운 연구는 아닌 거죠.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죠. 아,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의 어떤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심리를 연구하는 게 좋은데, 아,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어떤 조작해 놓은 어떤 조건에 맞 설정값이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 같이 약간의 뭐가 필요하다? 타협이 필요하다. Rather than natural settings. 그쵸? 그 얘기 나오죠. A rather than B죠. B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연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연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laboratory 내에서의 testing behavior 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이제 and 병렬구도 나왔습니다. And asking those readily available.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쵸? 요청하는 거. 여기에 이제 ask 했고, 그 다음에 여기 those people이면 those people.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who are가 생략된 거죠. who are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쉽게 쓸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테스트에 이제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쉽게 어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 요청하는 것과 같은, 여기에 이제 계속 이어진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었던 여기에 테스팅하고 애스킹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챌린징한 테스트라고 앞에 얘기했잖아.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막저 내추럴 세팅에서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가 없고, 뭐 레버토리 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readily available한 도스 피플한테 이건 저뭐 하자고 투 파티 뭐 해야 여기 이제 ask A to do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였고 그 다음에 to do가 여기 나오는 거죠. 뭐 해달라고 참여해 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저 요청할 수 있는 쉽게 쓸수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쓸수 있는 사람의 예를 이렇게 또 서치해지를 또 쓰고 있어요. 이래서 뭐 문장이 좀 계속 길어진 거죠. 쉽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Introduction to Psychology student, 그렇죠. 심리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 연구를 소개하는 것과 같이, 아, 이런 연구를 할 건데, 같이 하시겠어요? 하고, introduction 하는 것처럼, 도입을 유도하는 것처럼, 참여할 거 요청한 것 같은, 이런 것들. 뭐라기, 누구한테, 그러니까, readily available 한 사람이 아닌 거죠. Rather than collecting data from a true cross-section of popul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인구, 그렇죠. 모집단의 대표, 여기 뭐 모집단이라고 해놨네요. 모집단의 대표적인 어떤 실제로부터 collecting data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집단의 대표적인 실제 예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 대신에 어떤 쉽게 available한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콜로지 스튜던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수 왜 워낙 챌린징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it이 뭐 대신 뭔지 이제 풀수 있어야 되는데 it은 scientific method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 어떤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scientific method는 그러한 방법이 요구하는데 뭘 어느 정도 좀 타협해 아 이건 이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연구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to participate 해달라고 요청하든지 이런 식이다. 계속해서 scientific method 대신 온것 같죠. 과학적 절차가 또한 자주 요구합니다. Great cleverness, 그렇죠. 엄청난 똑똑함을 요구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겠죠. to conceive of measures that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생각해내기 위해서죠 어떤 방책을 생각하는 거. 아 이거 가주어군요.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to conceive of measures 어떤 방법, 이 측정법이죠. 측정법을 생각해내는 것은 보통 엄청나게 똑똑함을 요구한다는 얘기니까 심리학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measure를 하기 위해서 measure를 구안해내는 거죠. 어떤 측정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뭐 한다는 얘기냐? 엄청나게 똑똑함이 요구한답니다. That tap into 뭐 하는 잠깐만요. 그래서 어떤 측정 방법은 측정 방법인데 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발을 디딜 수 있는 무엇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what people are thinking.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측정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을 연구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 사람들의 머릿속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measures를 conceive 하는 것은 great cleverness가 필요로 한다. Without altering their thinking, 뭐 하지 않고서죠. 뭐 하지 않고서 바꾸지 않고서죠. 바꾸지 않고서 뭐를 바꾸지 않고서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called reactivity. 그래서 반동성이죠, 반동성. 그러니까 여기 그 동격 같은 거면 동격. 그렇죠? 그래서 반동성이라고 불리는 어떤 용어가 나왔습니다. 반동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이렇게 은근히 주면 심리학 그 연구 결과에 정확한 연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엘터링 해야 되겠습니까? 엘터링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엘터링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반응성이라고 리액티비티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하지 않고서 사람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한 측정법을 생각해내는 게 매우 엄청난 똑똑함이 요구된다. 똑똑해야 할수 있다. 어이씨, 계속해서 다른 분야는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즉 반동성이라고 불리는 것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있는 것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게 tap into 하기 위한 measures를 conceive 하는 것, conceive of 하는 것은 엄청나게 똑똑함이 필요하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얘가 왜 답이 되느냐? 여기에 끝에 보면은 이러한 snails나 sound waves를 연구하는 것보다 이 뭐야 사이콜로지 리서처들이 따르는 사이언티픽 메소드가 훨씬 더 much more challenging한 테스트라고 힘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대로 내추럴 세팅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레버토리 내에서나 또는 readily available한 사람들에게 participate 해달라고 ask 하거나 또 크로스 섹션 뭐또뭐 collecting data from a true cross section of the population 전체 인구에서 어떤 교차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 위한 방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낸 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어려움을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죠. 사이콜러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앞에서 어렵다 이거보다 어려워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요라는 얘기를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simply knowing 단순히 아는 거죠. 단순히 they are being observed may cause people to behave differently. 그 얘기하는 거죠. 그 alter their thinking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하는 거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 난 평상시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날 보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안할 거야. such as more politely.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알고 있는 것 그렇죠? 저 뭐를 여기에 대시입니다. 여기에 관계대명사처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이긴 한데 이게 노의 목적어가 일부분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피 실험자들이죠. 피 실험자들이. 그다음에 여기 비빙 PP 수동태 진행형이죠. 피 실험자 파티시펀트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것 관측되고 있다. 관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이 cause A to do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식으로 옛날에 뭐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politely 하게 행동하지 않는데 behave 하지 않는데 politely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앞에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C가 답이 되는 이유는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성이라고 cold reactivity라고 불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일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문장은 이 피 실험자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The people may give answers that they feel are more socially desirable than their true feelings.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 관찰당하고 있어라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어떤 그들이 느끼기에 삽입구조, 그들이 느끼기에 더 어떻다고 생각하는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desirable,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대답들을 줄 수도 있다. than their true feelings. 그들의 진정한 감정보다는 사람,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뭐, 그래도 저 새끼 저거 완전 개차반이네. 이런 얘기 안 듣겠다라는 그런 식의 답을 내준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but for, 중요하죠. but for. 하지만, All of these difficulties for psychology, the payoff of the scientific method is that the findings are replicable. Okay, 여기까지 일단 하면 되죠. Okay, 하지만 심리학의 그 모든 어려움들은 자, 오리 주어죠. 그렇죠? 오리 주어고 아, 이거 오리 주어라기보다는 이게 전치사구네, 전치사구. 그러니까 but for 어떤 것이네요. but for 어떤 것,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거 but for를 despite로 바꿔 쓸수 있죠, 이거. despite. 그러니까 이 모든 심리학의 어떤 despite all of these difficulties for psychology에도 불구하고 the payoff가 주어니까 is가 되는 거죠. 보상이죠, 보상. 뭐의 보상? 그 과학적 심리학 연구 방법의 어떤 보상은 is
라는 것이다. 그 연구 결과 발견한 것이 어떻지 않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replicable 어떻다는 거? 반복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한 연구 자신들이 발견한 게 이러한 뭐 절차대로 어렵게 해가지고 메소드를 따라가지고 사이언티픽 메소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방법 measures를 뭐 어떤 측정 방법들을 고안해내갖고 해내면 그거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어떻다? 반복 가능하다. replicable 하더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뭔 소리냐 하면요. 즉, if you run the same study again. 하면서. following the same procedures.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연구를 다시 수행한다면, 뭐 하면서 똑같은 절차, same procedures를 following 하면서 한다면, you will be very likely to get the same results. 여러분들이 매우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심리학 연구가 또 다른 연구 방법보다 훨씬 더 어렵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첫 번째 부분에 훨씬 더 도전적 챌린징한 much more challenging task라고 얘기했고요.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왜 힘든지가 그다음에 이어지죠. 그래서 어떤 어느 정도 compromise. 아, 이 정도는 좀 내가 못할 것 같아. 타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compromise가 필요하다. 그래서 natural settings 대신에 laboratory 내에서 testing behaviors 하는 그런 compromise를 한다든지 또는 뭐 asking 하는 게 필요하죠. 요구하는 거. Those people who are readily available 쉽게 쓸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psychology students처럼 심리학 연구하는처럼 뭐라 rather than cross section of the population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collecting data 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아 내가 관찰당하고 있어 뭔가 어떤 느낌 그런 거 없이 reactivity 이런 게 생기지 않는 called reactivity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어떤 감시되고 observed they are being observed 하는 느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measures를 할수 있는 what people are thinking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속으로 tap into 들어갈 수 있는 measures를 뭐 해야 되는 거? conceive of 구원해내는 게 great cleverness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보상은 그렇죠? payoff는 어떻다? 연구가 replicable 다시 한번 반복 가능하다는 거. If you run the same study again, following the same procedures, 똑같은 procedure를 따라서 하면, you will be very likely to get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 있네요. 재미있는 글이었네요.